안녕하십니까. 연구 젊은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벽지, 지금 부분 벽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 벽지 찢어진 거, 얘를 다시 보수하는데 새로 벽지를 바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럼 간단하게 이 벽지를 좀 편편하게 펴줘야 됩니다. 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 찢어진 상태에서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다는 게, 약간 미지근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뿌려줘서 얘가 좀 말랑말랑하게 좀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 30분 후에, 그리고 풀칠을 해서 붙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스프레이, 당연히 따뜻한 물, 그리고 나중에 풀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충분히 지금 뿌려줍니다. 괜찮아요. 한이 정도 지금 떼어내고, 따뜻한 물을 뿌렸더니만, 지금 이 벽지가 완전 종이 벽지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실크 벽지, 겉면은 실크 같아. 그러니까 벽지를 충분히 뿌려줘야 돼요, 벽지는. 벽지가 지금, 자, 따뜻한 물을 뿌렸더니만, 많이 노곤노곤해졌어요, 지금. 자, 이렇게 30분은 좀 그렇고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놔두면 될것 같아. 지금 원래는 제가 한 30분 정도 놔두려고 했었는데 30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많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한 10분만 대기했다가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은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썼습니다. 아침에 풀을 썼고, 자, 그 풀에다가, 밀가루가 그냥 물입니다. 대략 그냥 뻑뻑하게 풀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두부 먹고 난 뒤에 그 각입니다. 그리고, 자, 붓. 자, 이제 풀을, 자, 만든 풀. 좀 빡빡합니다. 이제 발라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바를 때이 벽면도 바르고, 그리고 벽지에도 바를 거예요. 양쪽 다 충분하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풀 쓰기 힘드시면요, 지물포 가게 가시면은 풀 팔아요. 풀 파는데, 요거 부분 지금 찢어진 거 붙이자고 풀을 하나 사면은, 근데 풀이 쌉니다. 거의 아마 2,000원 정도 할걸. 근데 그것도 귀찮으시면 저처럼 아침에 이렇게 풀을 쓰면 됩니다. 풀쓴 상태에서 그 풀에다가 돼지 본드를 약간 섞었어요. 너무 많이 섞으면 본드 색깔이 나니까 조금만 섞어서요, 조금만. 진짜 얼굴은 못생긴 게 일은 잘한다고. 영구 철물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부터. 이야, 이건 뭐 도배사 얼어 죽게 생겼던지 굶어 죽게 생겼어 도배사. 완벽해, 완벽해. 자, 포인트는
이게 이제 찢어진 뒤에 오랫동안 굳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겁니다. 한 10분 정도 물에 푹 적셔준다. 따뜻한 물에. 따뜻한 물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푹 적셔주면은 벽지가 이렇게 노곤노곤해지거든요. 그 상태에 풀은 만들어가지고 돼지본도 약간 섞어서 밀가루 풀에다가 돼지본도 조금만 섞어요. 조금만 섞어가지고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완벽하게 붙었어. 완벽하게. 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죠? 표시가 하나도 안 나.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있다 아주. 뭐 여기 찢은 부분이 약간 표시가 나는데 그건 뭐 멀리서 보면 표시 안 나. 아 푸른 건데 너무 맛있었네. 풀이 많이 남아. 풀 필요하신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찢어진 벽지, 떨어진 벽지죠 그죠? 그 붙이는 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철 마였습니다. 띠리리리 감사합니다.